안녕하세요. 플랜트 파이렛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아까 전에 좀 전에 스카이레이더라는 동영상 좀 전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캐논 앞에다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든지 좀 정교해야지 좀 게임이 재밌잖아요. 그리고 이런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게임이 이게 참 재밌습니다. 일단 바람의 방향을 일단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. 또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 파도의 방향, 이 해류의 방향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깃발을 기점으로 해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깃발을 수직으로 맞추십니다. 자, 그럼 거의 깃발이 안 보이시죠? 폴대기에서 그 상태에서 팬한다 그러죠? 손바닥으로 쫙 밀어내는 거, 쭉쭉쭉쭉 밀어서 수직으로 쭉 내리십니다. 그렇게 쭉 내리시면은 일단 아까 전에 했죠. 지붕이 있는 건물들이 있으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건너나 뭐 다른 유니트를 보내서 일단 지붕이 있는 건물들은 좀 앞에 좀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내가 날려보내고 하자 하는 어떤 캐논이나 바크버커가 있으면은 좀 앞에 건물들을 좀 처리를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수직으로 떨굽니다. 왜냐면 무조건 방향, 바람, 바다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캐논이나 아니면 어떤 박격포를 딱 보고 정확하게 화면 한가운데서 탁 눌러서 정확하게 날려보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정교하게 박격포 앞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제 동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여기 빨간색 쪽에다가 아이콘 커서 갖다 대면은 누르실 수 있으시죠? 클릭하시면은 제 채널 구독할 수 있는 창으로 링크가 되니까 구독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